반갑습니다. 오늘은 꽃무릇 명소인 고창 선운사를 간다고요? 예, 오늘은 3대 꽃무릇 명소로 유명한 고창 선운사 트레킹을 왔습니다. 이곳 선운사 주차장은 요금은 물론이고 입장료 또한 무료입니다. 오늘 걷는 코스는 선운사 주차장의 주차 후 일주문을 지나 선운사 진흥굴 장사 송도소랑 명문굴까 지 진행하는 약 7km의 원점이기 코스로 진행합니다. 선운산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좌측으로 천연기념물 367호 송악이 있는데 절벽을 뒤덮고 있는 덩굴 식물로 높이가 15m가 넘고 둘레가 80cm인 노거수입니다. 선운산에는 고창 3인리 송악과 장사성 선운사 뒤편에 있는 동백숲 등 3대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농산물 판매대가 유혹합니다. 복분자 효소와 술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창은 복분자로 유명하지요. 선운산 등산객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창 선운산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도솔산 선운사 일주문에 도착했는데요. 고창 선운사는 구름 속에 누워 선도를 닦는다라는 뜻으로 원래 도솔산이었으나 백제 때 창건한 선운사가 유명해지면서 선운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 높지 않지만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린 만큼 계곡미가 빼어나고 숲이 울창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선운산 꽃무릇과 함께하는 시화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며 숲길을 걷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은 수리봉 마이제로 가는 등산로 초입입니다. 선운사 주차장에서 선운사 경내까지는 약 1km 정도의 인도길을 걸어야 하지만 산사로 가는 길 주변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 대웅보전은 보물 제290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금동보살자상, 지장보살자상 등을 포함해 보물 8점, 전형기념물 3점 등이 있습니다. 선운사 대웅보전 뒤에 있는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184호로 수령이 500년 이상으로 선운사 대웅전 뒤에 명품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최북방에 있는 동백나무 자생지라고 합니다. 이제 도솔암으로 진행하는데요. 선운사는 오랜 거목들이 늘어선 숲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흡사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도솔천은 선왕산에서 흘러내려 선운사 옆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물이 검푸르게 보이는 것은 떡갈나무의 탄인 성분으로 인한 것으로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선운사 도솔천 곳곳에 꽃무릇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꽃무릇은 한두 그루 피어있을 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물이 지어 피어있으면 그 강렬한 선홍색 붉은 빛깔이 핏빛으로 물들어 몸서리치도록 아름답습니다. 선운사의 꽃무릇은 입구에서 도솔암까지 계곡 전역에 산재해 피어있습니다. 꽃무릇은 생긴 모습이 참으로 특이한데요. 가늘고 긴 꽃대 위에 크고 넓은 꽃이 왕관 형태로 피어나 강렬한 인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꽃무릇은 상사화로 잘못 불려지고 있는데요. 꽃무릇과 상사화는 동일한 수선화가로 꽃과 잎이 함께 필수 없어 화업 불상견 상사초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 가지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이 피는 시기를 보면 꽃무릇은 9월에서 10월에 피는데 상사화는 7월에서 8월에 핍니다. 두 번째는 꽃 색깔의 경우 꽃무릇은 붉은색이고 상사화는 연분홍색입니다. 세 번째로 꽃의 모양을 보면 꽃무릇은 불꽃의 왕관 형태인 반면 상사화는 원추리꽃 형태라고 합니다. 전국 최대의 3대 꽃무릇 군락지는 이곳 선운사와 영광 불갑사 안평 용천사라고 합니다. 유독 고찰이 있는 곳에 꽃무릇이 많이 있는데요. 꽃무릇은 원래 서해안과 남부지방의 사찰 근처에 주로 분포하는데 사찰 근처에 많이 심는 이유는 이 식물에서 추출한 녹말로 불경을 재본하고 탱화를 만들 때도 사용하며 고승들의 신형을 붙일 때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운사 길을 걷는 동안 사찰 여행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운산 열리목인데요. 나무와 나무가 자라면서 맞다한 나무가 된 소나무 열리목입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사랑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장사성 옆에는 진흥왕이 수도했다는 진흥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줄을 섰네요. 멋진 동굴 인증샷을 오늘 내로 찍을 수 있겠지요? 600년 된 장사성입니다. 장사성은 천연기념물 제354호이며 수령은 약 600년이고 높이가 28m, 가슴 둘레 약 3m인데 높이 3m 정도에서 8개의 가지가 사방으로 펼쳐져 부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소람 찻집 앞에 멋진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자네 왔는가? 이 무정한 사람아 청풍에 날려왔나? 현악을 타고 왔나? 자네는 먹이나 갈게. 나는 찬악 끊임새. 도소람은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의 암자입니다. 꽃무릇을 보며 위로 오르면 오른쪽에 상도소람이 내원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주문처럼 생긴 도술천 내원궁 문을 들어서면 돌계단으로 만든 급경사 오르막길을 만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만 일단 오르면 발품을 한 만큼 보답을 받습니다. 경내에서 바라보는 천마봉의 모습은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도소람 마예열의 좌상 앞에는 봉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남사 동부람지 마예열의 좌상은 선운산 미륵풀로 더 많이 불리며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싼 도소람 바위 절벽에 조각된 마예열의 좌상은 지상에서 3.3m 높이의 책상 다리를 하고 있는 미륵풀로 높이는 15.5m 폭이 8.4m로 국내 최대 마예불입니다. 이제 용궁굴로 진행합니다. 바위에 많은 돌들이 신기하게 붙어 있습니다. 용문굴에 도착했습니다. 용문굴은 용이 바위에 부딪히며 생겼다고 하며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 어머니의 돌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선운사 장건설화에 등장하는 이 굴에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백제 위덕왕 24년 검단선사가 절을 세울 목적으로 선운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선운사 자리에 연못에 이미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용은 검단선사에 의해 쫓겨났고 급히 도망치다가 바위에 부딪히며 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문굴입니다. 이제 용문굴에서 선운사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내려갈 때는 보행 단방로로 진행합니다. 미륵바위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꼭 빼닮은 미륵바위 얼굴바위인데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만든 걸작품으로 얼굴이 보이시나요? 도술폭포 갈림길이 나오는데 약 300m 거리에 있는 도술폭포를 둘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술폭포는 고창군에서 자연 친화적 경관 폭포를 조성한 인공폭포인데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수가 장관입니다. 오늘은 고창 선운사 꽃무릇에 취해 보았는데요. 계절마다 색을 달려야 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봄이면 동백꽃으로, 여름에는 꽃무릇,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과 겨울에는 설경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운사입니다. 마음의 휴식과 평온함이 그립다면 고창 선운사로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